오늘 백년화 편 또 이런 날 힘든 날 또 떡 드시면서 좀 든든하게 속을 채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날일수록 좀 속 든든하게 가는 게 낫겠죠. 속이라도 네. 속까지 화하면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네. 저희와 함께 이 어려운 장을 또 돌파할 전략을 갖고 오시는 우리의 유동원 본부장님, 유한타진권에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유동원 본부장님. 아니, 본부장이 네. 그 예전에는 이제 외국계 증권사 계실 때 다니엘 유 쓰셨잖아요. 네. 뭐 다니엘 유도 멋있는데. 아, 네. 요즘은 그냥 유동원 이름을 예. 쓰셔가지고. 아, 제가 그 한국 경제 TV 방송을 한국 들어와가지고 처음으로 할 때 네. 다니엘 유로 할 순 없잖아요. 아. 네. 그래서 그때 유동원으로 하다 보니까 아. 네. 제 여권에는 다니엘이 들어가 아,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네. 다니엘. 네. 네. 다니엘 아니 우리 동원유입니다. 뭐 존니 대표님도 계속 존니 아, 쓰시잖아요. 아, 존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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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니엘 우리 네. 유동원 본부장님과 함께 아, 매우 지금 뭐 적어도 한국장은 그리고 아마 미국도 지금 상황이 썩 좋지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게요. 여러모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이 어려운 장을 어떻게 우리가 좀 인식하면서 어떻게 좀 뛰어넘을 수 있을까 요 얘기를 오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제가 지난번에 왔었을 때 그 얘기를 해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8, 9, 10월 달이 미국 시장으로 놓고 봤을 때 좀 계절적인 조정 구간이다라는 얘기는 해드렸었던 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조정폭 자체가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 2.5% 정도? 2.5. 예. 예. 고점 대비해서가 아니라 그 구간 동안에 네. 평균이 과거 몇십 년 동안 평균이 그 정도였고 계절적인 요소로서 어떤 조정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좀 헷갈렸던 부분이 뭐냐면 그 2, 4분기 실적이 다 발표가 되는 때가 기억하시겠지만 어쨌든 8월 달에 워낙 실적이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8월에 조정이 있다가 다시 다 되돌리고 플러스로 끝내버렸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아, 이렇게 실적이 좋으니까 이번에는 조정을 좀 덜 받을까. 뭐 테이퍼링 얘기도 있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네. 조정이 좀 덜 받을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또 다시 한번 예, 세게 때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 이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절적인 요소 플러스 네.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뭔가 받쳐줘야 되는 게 있잖아요. 즉 실적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 실적의 공백 기간이 9월, 10월 중순까지는 있잖아요. 그 한 달 반이 어떻게 보면 딱 맞물려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지금 단기적인 조정을 가지고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게 9월, 10월, 8, 9, 10월을 저가 분할 매수 구간으로 잡고 네. 10월 말까지는 미국 증시에 들어가는 타이밍을 잡자라는 얘기를 해드렸었고 그 의견에 의해서 대해서는 변한 게 없습니다. 네. 다만 워낙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테이퍼링 이슈가 있었었던 2013년 5월달. 5월달. 예. 네. 그때에 보시면은 이제 조정폭이 얼마가 나왔었냐면 S&P가 7.5%. 그다음에 나스닥이 6.7% 정도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충 비슷한 그렇네요. 폭의 조정입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더 빠진다라고 네. 걱정을 하시는 이유가 뭐 모 증권사가 제 옛날 회사입니다만 거기에 계신 워낙 그 장을 항상 비관적으로 보시는 한 분이 20% 정도 빠질 거다. 20%?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조정 구간에서 불안하고 여기에 이제 가장 요즘에 이슈로 나타나고 있는 금리 또 달러 강세 네. 뭐 이런 것들 다 복합적으로 들어오면서 또 데슬링 그러니까 그 부채 한도까지 다 들어오면서 지금 아주 그냥 최악의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었는데 네. 그렇게 많은 뉴스가 나왔는데 사실 고점 대비해서 5%밖에 안 빠졌어요. 그렇죠. 5-6%밖에 네. 안 빠졌어요.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딱 테이퍼링 정도의 영향이지 더 추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한국 시장은 제가 참 훨씬 우리 전문님이 더 잘 보시니까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예, 한국 시장에 이렇게 조정을 받을 만한 이유인가 아, 뭐 어쨌든 우리나라는 항상 이게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원화 약세가 나타나면
보통 달러 지수 움직임보다 더 더블로 원화가 약세가 나타나니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달러가 89 정도에서 95까지로 절상이 됐으니까 한 5, 6% 정도 절상이 됐는데 달러 인덱스요? 예, 달러 네. 인덱스는 원화는 거의 뭐 10% 예, 절하가 됐잖아요. 네. 두 배 정도로 절하가 되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예, 그래서 펀드멘탈에 의한 이유 때문에 조정이라기보다는 어떤 테크니컬한 이유 환율에 대한 영향 뭐 등등으로서 지금 조정을 가지고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네. 저는 달러가 곧 약세 구간으로 다시 접어들 거다. 달러가요? 네. 그리고 그 타이밍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요맘때까지 한 1년 정도는 달러 초강세 시나리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달러 약세 구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네. 왜냐면 달러는 너무 중요하니까. 그럼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아, 그럴까요? 네. 네. 어쨌든 지금 제가 그 해외 투자를 할 때는 investing.com을 많이 보는데 네. 이 사진이 재미있어서 한번 봤었는데 이 카믹인데 이 세 분이 지금 시장을 흔들고 있으니까. 옐런, 파월, 예, 예. 시진핑. 네, 시진핑. 그래서 하나씩 요소를 좀 볼게요. 그래서 달러 부분부터 먼저 볼까요, 그러면? 네. 네, 여기 보시면 달러 지수가 지금 좀 띄워주시면 9페이지인데 그 쌍바닥을 찍었었어요. 뭐죠? 2021년 이렇게 쌍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많이 올라갈 거 아니냐라는 거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 고점이 한 104쯤 돼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박스권에 유지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94 안쪽에서 박스예요. 네, 지금 네. 보시면은 네. 95. 90 사이의 박스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예, 뭐 좀 더 올라가면 뭐 90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큰 변화의 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부러지는 장이 나오려면 네. 전에도 보여드렸던 차트가 있었는데 이건 지금 2017년도부터의 차트죠. 옛날 차트, 그러니까 과거 백데이터까지 쭉 해서 보면은. 과거에 닷컴 버블이 붕괴됐었을 때는 그때 달러가 초강세. 그래서 100을 깨고 올라가면서 120까지 가면서 큰 글로벌 증시의 위기가 왔었고 그건 이제 미국이 망가진 게 아니고 그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신흥국들이 훨씬 더 많이 얻어맞죠. 당연히 달러가 초강세로 가니까. 반대로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7년 2008년 이때는 달러가 70 초반까지 떨어지죠. 그러니까 100을 기준으로 잡으면 위로 20 간 게 아니라 아래로 20 이하로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달러 초약세가 나타나면서 미국이 망가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큰 폭의 장 하락장이 나왔고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아래 위로 밴드 10%는 네. 뭐 충분히 감당 가능한 뭐 과거에도 언제든지 그런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대로 95에서 끝날 거 아니고 100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얼마나 그렇게 될지는 좀 두고 보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원달러 환율의 예상은 이렇습니다. 11페이지 한번 좀 올려주시면 네. 원화가 지금 뭐 저는 차트스트는 아니지만 단기적으로는 뭐 1220원까지 열려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번에 데스셀링 부분이 있었잖아요. 지금 일시적으로 데스셀링 부분을 열어준 것뿐인데 저는 이번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어쨌든 간에 뭐 치고받고 싸움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네. 아예 데스셀링을 갖다가 크게 리무브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없애버리는. 그게 왜 그러냐면 상대적으로 지금 미국의 이 GDP 대비 부채 비율을 계산했었을 때 네. 미 연준이 또 그 PBOC가 그러니까 중국 중앙은행 인민은행과 이 두 은행이 가장 펀드멘탈이 튼튼해요. 데스셀링을 없애버린다는 거는 그러니까 부채를 발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한도를 아예 없애버린다고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누가 했냐면 네. JP모건 CEO인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데이브 다이먼인가? 아무튼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데스틸링 자체가 지금
파국으로 갈 수 있다. 데스힐링은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GDP 대비해서 미국의 부채 비율을 뭐 계산해 보시면 한 지금 106% 정도 돼요. 근데 중국은 훨씬 낮죠. 그렇지만 중국은 그래도 한 70%까지 올라왔는데 뭐 지방 부채까지 다 계산하면 뭐 8, 90%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훨씬 펀드멘탈이 튼튼한 편이고 네. 나머지 국가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일본은 얼마죠? 120인가 넘잖아요. 아니, 200 몇십이죠. 아, 200 몇십이에요? 네, 200 몇십이고 네. 그다음 유럽이 예, 유럽이 훨씬 넘죠. 예, 100, 뭐 제가 기억하고는 140 정도 되나 아무튼 그래서 훨씬 넘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패권 싸움이 지금 미국과 중국에서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제대로 이기려면 그 데스힐링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쨌든 지금은 계속 공화당과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인 어차피 이 바이든이 정권을 테이크오버 했으니까 한번 딴지를 걸어줘야죠. 예. 그래서 지금 12월 8일까지인가요? 어쨌든 넘어갔는데 또 12월 달 되면 또 얘기 나올 거니까 그 전에 협상이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2023년 초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부채 늘어나는 속도가 자산 가치의 늘어나는 속도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의 부채 비율이 GDP 대비해서 올라간다라는 거죠. 지금 107%에서 쭉쭉 올라가서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차트 보시면은 네. 12페이지 보시면은 지금이 107, 108% 정도 되는데 2023년 말, 2024년 초까지 122%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15%포인트 정도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2023년부터는 하락하기 시작할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부채 비율이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달러가 강세로 가기보다는 약세로 갈 확률이 더 높다. 왜냐하면 당연히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네. 예, 재정 적자가 더 늘어나고 있는 케이스인데 게다가 안 그래도 뭐 미국은 뭐 무역수지 적자국인데 달러가 초강세로 갈 이유 부분은 금리를 엄청나게 빠르게 안 올리는 이상 그렇지 않을 거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내년도에 금리 못 건드린다. 네. 전 제 의견입니다. 22년까지는 금리 건드리기가 어렵다. 2023년까지. 그러니까 23년에는 건드릴 거 아니에요. 그죠? 2003년 저는 한 하반기쯤에 건드리기 시작하죠. 아, 23년 중에도 하반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보통 어쨌든. 많이들은 2023년 초 정도에는 갈 것 같다고 하는데. 네, 그게 좀 당겨진 거죠. 네. 아, 좀 늦춰질 거라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원래 생각이고. 아, 원래 생각대로 갈 거다? 네. 저는 안 땡겼고, 많은 분들은 땡겼고. 네네네. 네. 6개월 정도 땡기셨죠, 대부분 다. 네. 근데 저는 그렇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 차트가 사실 설명을 해주는데, 네. 여기 보시면은 이때가 미국이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았을 때죠. 저때가 언제예요? 제일 앞쪽에. 네, 저희가 이제 2차 세계대전 지나고 나서. 2차요? 네. 아, 1948년도 네. 이때 엄청나게 부채를 늘렸죠. 당연히 전쟁이 그렇겠죠.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예. 우리나라 우리가 지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코로나가 2차 세계대전보다 사람 더 많이 죽였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채비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물론 올라가는 이 추세를 보시면 이때처럼 너무 빨리 올랐으니까. 근데 이때는 좀 천천히. 올랐으니까 떨어지는 속도는 좀 천천히 일 테지만 이때 이렇게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떨어졌죠. 네. 보시면 120%에서 70년대 후반 뭐 80년대 초반 가니까 30%대까지 떨어졌어요. 이거는 뭐 부채를 그럼 줄였나요? 아, GDP가 빨리 늘어난 거죠? 그렇죠. 저는 미국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아, 부채를 줄이는 게 아니라 GDP를 늘려서 부채 대비 비율을 그렇죠. 아, 이렇게 조절한다. 그러면 GDP가 늘어나려면 네. 이거 명목이잖아요. 네. 그건 인플레이션이든 그냥 리얼 명목이 아닌 실질 성장이든 그 두 개를 더한 값이 많이 늘어야지. 네.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지만 성공 가능한 케이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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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건드렸다가는 그게 안 돼요. 저는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패권 싸움을 하고 있고 중국을 이기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생산성 향상을 일으켜야 되는 시기에 네. 금리를 건드리는 것만큼
제가 볼 때는 그냥 자살골 넣는 거예요, 그렇게. 아. 그래서 저는 미 연준이 그걸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네. 물론 여기저기서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뭐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스처는 하겠죠. 예, 보면 미 연준 중에서 두 명 중에 한 명은 금리 올려야 될 것 같다는 둥 얘기하고 아. 한 명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파월 의장은 이건 트랜지토리 그 일시적인 그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안도를 해주고 그러니까 서로 역할극하면서 자꾸 뭐 시그널 같은 건 주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못 올린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테이퍼링 했습니까? 아직 안 했죠. 안 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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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를 올리는 건 더 신중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본부장님. 네. 그 아까 테이퍼링 시절에 2013년 5월 달에 S&P 500이 뭐 빠진 게 뭐 그때도 뭐 7.5%였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테이퍼링 이슈보다는 2011년 8월 달에도 있었던 거죠. 네. 7월 달 그때도 이제 이 부채 한도 debt ceiling을 갖다가 네. 올리는 걸로 왈가왈부 하다가 네. 오히려 타결 딱 하고 나서 주가가 박살 났었잖아요. 그런 조정이 올까 봐 시장이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때랑 너무 비슷하니까 2008년 금융위기 있고 2009년 유동성 랠리 있고 그죠? 그리고 2010년 11년도에 또 S&P 500의 기업 이익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했었고 딱 이익이 증가가 둔화되는 시점에서 이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을 하는 걸로 노이즈가 있다가 타결을 시켰는데 미국 재정에 대한 그런 부실화에 대한 S&P에서 딱 신용등급 강등시키면서 그러면서 시장이 확 빠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용등급 강등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걸 조금 시장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실질적으로 그 이벤트는 2011년 커렉션은 저는 미국의 펀드멘탈적인 이슈라기보다는 유럽발이었죠. 네. 네. 그때는 유럽의 재정 위기가 닥쳤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도 흔들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슈를 얘기를 했었던 거고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위기가 온 건 아니었죠. 네. 유럽이 뭐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의 유럽에 그 예대율이 140%였어요. 네. 예금 대출 비율이 140%니까 이건 당연히 무너져야 되는 그런 어떤 현상이었고 네. 그리고 또 2011년까지 사실 미국보다는 중국이 또 유럽이 엄청나게 재정을 써서 엄청난 과열을 일으켰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4조 위안 쓰면서 부채를 그렇죠. 왕창 땡기고 네. 뭐 설비 투자 왕창 늘리고 그렇죠. 그때 시절은 당연히 걱정할 만하죠. 왜냐하면 그때가 오버 캐파시티 그러니까 공급 과잉 현상에서 타이밍에 일어났던 거고요. 근데 지금은 반대죠. 공급 부족 현상이기 때문에 그때와 똑같은 잣대를 그어서 비교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게다가 또 미국은 지금 신용 등급을 미국을 강등을 한다. 지금 상대적으로 제일 튼튼한 국가의 신용 등급을 건드린다. 뭐 이건 다 같이 망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S&P와 무디스가 그렇게까지 할 거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정치적인 요소로서의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러니까 우선 먼저 예를 보여준 게 사실 중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도 정치적인 이슈로서 펀디멘탈적인 이슈까지 영향을 미치는 듯이 하면서 중국을 빠뜨리긴 했으나 실질적으로 지금 제일 잘 버티고 있는 국가는 또 이제는 중국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도 이제는 조정이 어느 정도 숫자상으로 저희가 들여다보는 숫자상으로는 거의 마무리 구간이다. 시간 조정은 좀 더 있을 수 있으나 즉 10월 말까지의 시간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가격 조정의 폭은 더 이상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번에는 전문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반대 현상. 즉 데스셀링에 대한 그 어프로브를 이미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건 짧게 난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좀 어떤 획기적인 변화. 제가 말씀드린 건 아예 없애버린다든지. 네. 뭐 지금 그런 얘기를 자꾸 만들고 있거든요. 그 JP모건 체이스의 CEO든 옐런 의장이든 네. 뭐 기본적으로 어쨌든 미국이 계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를 하려면 이 데스셀링 문제가 정말 문제다. 다른 나라가 지금 훨씬 부채 비율이 높은데 뭔 소리냐 지금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뭔가 오히려 시장 우호적인 패턴으로 변할 수도 있다. 네. 지금은 부정적인 요소로서 작용을 할 수 있으나 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본부장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지금 이제 시장이 뭘 이렇게 겁낼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이제 7개월 미국은 7개월 오르고 나오는 조정이고 그죠? 우리나라는 8개월 연속 양봉 나오고 나는 일시적인 조정인데 항상 조정은 뭔가 무섭기 때문에 이제 조정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2011년 8월 달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아픈 기억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 또 이 부채 한도 상향 조정 전후로 해서 또 시장 조정이 있지 않을까. 그때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때는 이제 유럽이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시그널이 있었어요. 2010년 5월부터 그리스 사태가 딱 터지고 11년 그다음에 12년 가면서는 뭐 그리스 국채가 완전히 20% 넘게 올라가고 예, 피거스 국가로 다 번지는. 근데 최근에는 유럽이나 이런 쪽은 괜찮은데 중국의 헝다 그룹이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아 이번에는 중국인가? 이번에는 중국에서 이렇게 무너지고 비슷하게 막 이렇게 좀 그렇죠. 연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죠. 네. 뭐 제가 리서치만 28년, 29년 차인데 제가 그런 쪽을 왜 안 보겠습니까? 제가 은행 애널리스트만 뭐 수십 년을 한 사람인데 네. 그 가능성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제가 옛날에 너무 비관적이라서 욕을 얻어먹었을 때와 네. 비교했을 때 천지 차이. 네. 그래서 중국발 위기가 터질 타이밍 아니다. 아니. 미국발 위기가 터질 타이밍은 더더욱이 아니다. 네. 유럽발 위기 터질 것도 아니다. 네.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터지냐? 뭐 남미냐? 근데 사실 그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불안할 때는 숫자로 되돌아가는 성향이 있어서 네. 결국 우리가 돌리는 여러 모델들은 다 상대적인 비교와 과거의 어떤 적절한 가치와 뭐 현재 금리와 뭐 이런 걸 다 집어넣고 돌려보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지금 판단하는 거는 거품이 없다예요. 많은 분들은 거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저는 거품이 있다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밸류에이션상 네. 금리의 상대적인 비교상 우리가 흔히 돌리는 DCF 모델상 뭐 잔존가치 모델이든 어떤 모델을 돌려봐도 저는 그게 그렇게 비싸 보이지가 않아요. 뭐 물론 뭐 이런 분들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PSR이 너무 높다. 뭐 아니면 또 그 버핏 지수로 해서 뭐 GDP 대비해서 너무 시가총이 크다. 네네. 뭐 이런 얘기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지금 실질적으로 기업이 벌어들이고 있는 이익 대비 그리고 이자율 대비 앞으로 이자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갭의 사이즈로 생각해서 계산을 해보면 어떤 DCF 모델을 돌리든 어떤 뭐 잔존가치 모델을 돌리든 저의 눈에는 싸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아 이게 위기가 터질까. 그다음에 또 이제 그 기본적으로 예대율이라는 걸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네. 항상 제가 언제든지 어떤 나라가 큰 위기에 봉착을 할 것이고 큰 금융위기가 터진다라고 얘기할 때는 저는 이 숫자를 뭐 과거 30년 거의 가까이 계속 보고 있는 거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네. 그 예대율로 계산을 했었을 때 우리나라는 좀 걱정스럽지만 미국, 중국, 유럽 다 지금 거품이 터질 단계가 아니에요. 아직까지 훨씬 GDP를 네. 왕창 더 늘리고 나서 그때 터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악재에 그러니까 요즘에 시장이 악재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듯하지만 제 눈에는 이 악재의 사이즈가 실질적인 갖고 있는 어떤 펀디멘탈 기반과 호재에 비해서 그게 큰 게 아닌데 네. 지금 그게 가시화되면서 그게 조정을 일으키고 있으니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기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저도 본부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네. 거품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는 거품이 터지면서 나오는 구조적 조정을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네. 트럼프가 이제 재선을 앞두고 미중 무역 분쟁 갈등을 2018년 3월부터 야기시키면서 굉장한 불확실성을 야기시키고 네. 그러면서 글로벌하게 투자가 많이 위축이 됐었어요. 그죠? 네, 네, 네. 뭐 도대체
트럼프의 이는 제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중국에다가 투자를 했다가 미국에 수출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2018년 19년 거기다가 갑자기 코로나 터지면서 20년 3년 연속 무슨 과잉 설비 투자 이런 게 없었거든요. 거품이 없었기 때문에 네. 저도 사실 무서운 조정은 아니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단지 이제 아, 좀 너무 비싼 거 아니었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볼 수는 있는데 저도 뭐 매일 아침마다 S&P 500의 EPS 증가율 네. 지금 EPS 대비해서는 지금 한 한 PR이 한 21배 되잖아요. 네. 네. PBR이 이제 한 4.7 갔다가 지금 한 4.5로 떨어지는 건데 이게 뭐 짱짱하게 나오니까 뭐 PR 21배면 거품도 아닌 거죠. 근데 네. 그게 거품이 아닌 여러 가지 수치적인 증거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아주 그냥 저 멀리서 한 300m 밖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코로나 이후로 좋아진 거는 사실상 별로 없는데 예를 들어 주가가 벌써 2배 이상 지수로 뭐 오른 거 아니에요. 1500에서 뭐 한 3000 됐으니까. 미국도 아마 뭐 대충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정도로 전 세계 경제가 그러면 코로나 당시보다 2배 이상 좋아졌냐면 아직까지도 회복 못한 서비스 뭐 무슨 우리 오프닝주들 뭐 리오프닝주들 뭐 이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데 네. 근데 2배 이상 경제는 좋아졌나? 라고 생각하면 이게 이거야말로 거품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죠. 있지 않을까. 있을 수 있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빈부의 격차와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이제 인구의 구조상 그죠?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네. 그거는 퍼센트줄 따지면 작은 거잖아요. 네. 사실 3%가 네. 돈을 많이 버시잖아요. 우리요? 네. 아주 멀었습니다. 아무튼 자 이게 무슨 얘기를 해드리는 네, 거냐면 네. 아까 말씀드린 지금 전문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미국의 이익은 좀 얼마나 올랐어요. 네. 우리나라 이익은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을까요? 예. 그리고 심지어 2019년 그 터지기 전 하고 네. 비교했었을 때도 얼마나 올랐을까요? 엄청 올랐어요. 네. 숫자상으로는 네.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 오판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주가는 기업이 돈을 얼마나 버는가에 움직이는 것이지 전 국민들이 얼마나 잘 살고 못 살고를 느끼는 거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네네네. 그래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같이 가시려면 주식을 안 들고 있으면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아, 우리 전체 국민 전체 경제보다 주식시장은 훨씬 더 많이 가고 있는데 그 많이 가는 흐름에서 만약에 낙후화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그 불을 그렇죠. 그쪽은 지금 이익이 엄청나게 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우리나라를 따지면 삼성전자든 뭐 어쨌든 여러 기업들을 다 네. 봤었을 때 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올해의 코스피의 작년 동기 대비 이익 증가율 70%가 넘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예. 작년에 빠진 게 제 기억으로는 한 20몇 프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19 터지기 전 하고 비교해도 엄청 는 거잖아요. 사실. 네. 예. 미국이 지금 올해 50몇 프로 이익 증가율이에요. 나스닥은 작년에 이익 안 빠졌어요. 근데 50몇 프로 늘어나요. 네. 그러니까 어마무지한 이익인 거죠. 그래서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제가 왜 저는 캐시우드와 그 지난번에 왔었을 때도 얘기했잖아요. 캐시우드와 그 마이크 베리의 다툼에 있어서 네네네. 저는 캐시우드가 이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아니 지금 실적이 너무 좋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걱정을 하실 수 있어요. 금리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지금 비용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 그럼 당연히 기업 이익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떼줘야 되니까 네네.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시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한 거였다. 그 정도의 타이밍. 그렇지만 기업이라는 동물은 어쨌든 간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익을 더 많이 벌어들이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 방향에 대해서 사실 거기에 가장 앞서서 나가고 있는 사람이 캐시우드인 거고 네. 제가 어저께 동영상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24시간 전인가 어저께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블룸버그랑. 누구랑요? 캐시우드랑. 캐시우드가? 네. 어떤 인터뷰를 한지를 한번 꼭 보세요. 네. 마지막 끝에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연간 단위로 2%가 안 돼요. 과거. 네.
네. 평균적으로 계속 보면 그럼 그 선으로 쭉 자리를 그어보면 2035년이 되면 지금 현재의 미국의 GDP가 22조 달러인데 2035년이 되면 한 28조 달러 정도 된다. 네. 이 계산인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40조 달러가 될 수도 있다. 미국이? 네. 그럼 복리로 그럼 얼마가 되는 거냐면 1.7%가 아니라 4.7%가 나오는 숫자예요. 35년에.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를 잘 들어보면 네. 지금이 아까 이 차트 상당히 놀랍죠. 아까 보여드렸던 차트 그 부채 비율이 확 떨어지는 차트 봤죠. 네네네. GDP가 왕창 늘어나니까 일어났던 현상이잖아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분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 왜 그런 현상이 이렇게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12페이지. 네. 예. 이렇게 떨어진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진 이유가 GDP가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을 많이 했는데 사실 이때 첫해 이때 이 떨어질 때 보시면 인플레이션 15%도 나왔어요. 근데 이게 언제냐면 산업혁명이 일어났었을 때입니다. 네네.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산성 향상이에요. 그래서 GDP 성장률은 예를 들어 생산성이 1% 상승을 하면 네. GDP 성장률이 1%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7%가 아니라 네. 매년 생산성이 3% 정도 더 늘어난다. 그럼 GDP가 1.7이 아니라 4.7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정말 빠르게 기업들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다. 근데 이 숫자는 정말 IT 기업을 보시고 계시면 그냥 눈에 보여요.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이익을 벌어들이는 쪽에 투자를 안 하시면 네. 도대체 돈을 어디다 넣으실 거예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심지어 돈을 못 버는 하이일드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하이일드가 저는 좀 어이가 없는 게 네. 아니, 지금 미국의 유럽의 하이일드 채권 금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모르죠. 마이너스. 예? 그리고 미국의 하이일드 채권 금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4%.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미국은 4%, 유럽은 제로예요? 제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채권이 하이일드라는 건 어떤 기업입니까? 네. 좀 위험한 네. 기업인데 아니에요?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이잖아요. 네, 네, 네. 망할 수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쪽에 왜 일드가 좀 높다고 여기에 돈이 몰리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은 이제 잘 이해를 못하니까 네. 하이일드가 올라갔지만 또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차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닝스 일드와 그 하이일드 정크본드의 일드를 비교를 했었을 때 지금은 주식이 정말 저평가라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생각보다 이것저것 여쭤보느라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지났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에 집중 좀 할까요? 자, 저는 시각의 변화가 없는데요. 네. 그 이제 7대 3 전략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7대 3. 예. 7대 3이라고 하면 선진국 7, 신흥국 3. 선진국 7, 신흥국 3. 예. 그다음에 또 성장주 7, 가치주 3. 예. 계속 그 얘기를 해 드리고 있고요. 네. 아까 그 캐시우드가 얘기하는 것만큼의 생산성 향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예를 들어서 캐시우드와 마이클 베리 중간쯤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가치주의 가치도 있고 성장주는 그래도 전체 파이보다는 더 많이 들고 그러니까 50%보다 높게 들고 가야 된다라는 의견이고 네. 그러면 정말로 생산성이 많이 향상이 되고 있는 쪽이 어디냐? 그쪽에 집중은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만큼 이제 매출 증가율이 높게 나오고, 네. 계속 이제 성장할 산업인 거죠. 네, 그게 이제, 캐슈우드가 얘기하는 건 AI 쪽. AI. 네. 그러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 쪽, 그러니까 네. 인공지능 쪽,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로 따지면 게놈 시퀀싱이니까, DNA 시퀀싱 쪽, 뭐, 그 다음에, 블록체인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해서 코인에 대해서는 정말 네. 잘 몰라서 네, 뭐 그분 얘기하는 건 코인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그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아니면 에너지를 스토어리지 하는가, 그러니까 저장하는 그러니까 그 기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저랑 이게 잘 제가 맞는 이해가 거. 되고 네. 충분히 투자를 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쪽이 결국 IT 관련된 AI, 네, AI나 뭐 이런 쪽. 그 다음에 그 바이오, 게놈, 시퀀싱 뭐 이런 거. 왜냐하면 이거는 법칙이 변하고 있으니까. 네. 법칙이 변하는 거는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반도체가 막 더블로 계속 늘어나는 네네네네. 거. 그다음 그 반대 현상이 이룸의 법칙인데, 이 예를 들어서 2천억을 썼다. 그러면 옛날에는 뭐 예를 들어서 10개의 약을 개발했다면 이제 7년이 지났더니 5개밖에 개발 못한다. 네. 이런 식으로 비용이 더 비싸지는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이게 이룸의 법칙인데 요즘에 이룸의 법칙의 차트가 이렇게 변해요. 더 이상 안 떨어져요. 왜? DNA 시퀀싱 때문에. 그래서 그걸 따지면 결국은 이 바이오 산업에 네. 과거의 평균 ROE가 11%였다면 20%, 30%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또 사실 코로나 백신도 이렇게 빨리 물론 문제는 자꾸 터지긴 하지만 네. 어쨌든 지금 1년 반 만에 나온 거잖아요. 뭐 다 이제 접종하는 거고 네네네. 위드 코로나 얘기하면서 그리고 모데나가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이제는 엄청난 횟수의 모델링을 돌리다 보니까 네. 그만큼 빨리 결과값에 도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산성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런 쪽. 뭐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고 있는 또 다른 업종을 보면 아까 신재생에너지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 신재생에너지는 이건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면 거의 뭐 2시간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네. 하지 말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합시다. 인플레이션에 지금 가장 자극하고 있는 쪽이 뭐예요? 인플레이션 자극하는? 현재, 현재 뭐 유가 이런 건가요? 그렇죠. 네. 유가, 석탄 가격, 네. 천연가스. 천연가스요. 이게 다 뭐죠? 가스는? 탄소 배출.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이건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탄소 배출을 줄이고 청정에너지로 가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네? 청정에너지가 빨리 안 늘어나. 그러니까 옛날 걸 쓰자. 그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중고차 가격이 올라간다. 가솔린 네. 차량. 아니 와 빨리 전기차 안 내놔. 반도체가 부족해서 안 나온다. 네. 테슬라가 그렇게 성장을 많이 하지만 전 신차 나오는 거에 10%밖에 안 된다. 뭐 다른 전기차 다 더해봤자 20%밖에 안 된다. 네. 80%는 아직까지도 가솔린 차다.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가격이 확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거는 길게 생각하면 당연히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이쪽으로 갈 거니까 언젠간 떨어질 거죠. 그러니까 산업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반대로 이쪽은 엄청나게 늘어날 쪽이고 그럼 그런 쪽에 대한 생산성은 계속 높아지겠죠.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 게 기가팩토리를 한번 요번에 미국 가셨을 때 한번 갔다 오시 그러셨어요. 정말. 아 기가팩토리를요? 네. 정말 근데 동영상 많아요. 한번 보세요. 네. 놀라울 정도입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이제 자동차 만들 때 쭉 네. 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거 거의 절반 이상 줄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생산성 향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자동차를 만들면서 효율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고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생각했었을 때 지금 우리는 좀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네, 네, 네. 우리가 지금 자식 교육시킬 때 저는 제일 먼저 한 게 이건데요. 무조건 컴퓨터 사이언스는 공부해라. 우리가 옛날에 잘할 때 무조건 영어 공부해라. 네.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코딩을 못하면 네. 나중에 연봉의 차이가 두 배, 세 배가 날 거예요. 그 얘기는 꼭 해주고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다. 그거를 인식을 못하고 어떤 투자처를 찾아야 되는지는 꼭 생각하셔야 된다. 앞으로 20년 생각한다면. 본부장님도 한번 거기 팩토리 한번 가보시죠. 저기 그 가스 팩토리라고 네. 동화약품에서 가스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 네네네네. 가스 팩토리. 예, 그래서 이 가스화 답답할 때 예, 한 잔씩 이렇게
하나 주세요 좀. 답답하십니까? 네. 오늘 같은 날 필요해요. 주세요. 네. 소화가 안 돼. 네. 아, 진짜 좀 먹어야 돼. 네. 그 말씀 네.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7대 3을 선진국 7, 신흥국 3, 그리고 네. 이제 또 성장주를 7, 가치주를 3 정도 하되 이제 선진국 특히 이제 성장주 중에서는 이제 AI, 게놈 시퀀싱 이런 쪽에 이제 우리 본부장님은 관심 많이 갖고 있는 배치 에너지 뭐 등등.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무게 중심을 이동하는 게 네. 지금으로서는 무게 중심을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항상 들고 있었어야 되는 항상 거고. 들고 있었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가치주에 대한 네. 옛날에는 100% 성장주였어요. 그거를 줄여서 30% 정도는 네. 가치주를 들고 있어야 된다. 근데 이런 거죠. 사실 포스코가 요즘엔 더 이상은 가치주라고 보기에도 요즘에는 뭐 리튬 투자에 네. 뭐 그다음에 청정 에너지를 하려고 하는 그 뭐죠? 폐 그걸 해서 네. 뭐 리튬이나 뭐 니켈이나 뽑아내는 그것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이제 완전히 이제 변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 같이 기업을 들여다보면 안 되고 네. 옛날에 뭐 석유 회사라고 해서 뭐 우리나라 따지면 하나솔루션이 석유 쪽만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태양광을 하는 것처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뭐 아시겠지만 중동도 태양광 투자 제일 많이 하는 국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시각의 변화를 가지고 오면서 앞으로 저는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성장이 없는 업종은 투자하고 싶지가 않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주식 투자를 하려면 네. 성장주에 투자를 하는 게 맞죠. 성장주에. 기본적으로? 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사이클을 타는 우리 네. 경기 민감주. 네, 그런 기업들도 보면 경기가 딱 턴어라운드 하면 네. 바닥 대비 그냥 뭐 3배, 5배가 올라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경기 민감주도 사실 투자를 할 때 그 사이클만 잘 타면 이제 돈을 벌기 좋은 그런 섹터는 맞는데 네. 방금 캐시우드에 대해서 제 생각을 살짝 네. 한번 여쭤보면 작년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기업들 미국의 뭐 큰 기업들도 보면 출장이나 여러 가지 뭐 컨퍼런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다 취소됐죠. 뭐. 그런 게 취소되면서 사실은 쓸데없는 비용이 줄면서 어떻게 보면 이익이 늘어난. 그래서 저는 약간 생산성이 급격하게 늘어난 거에 대한 약간 착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이 2000년 이후로 보면 생산성이 과거에 이제 그 무슨 이렇게 컴퓨터 제3 3차 그 산업혁명 이후에 급격하게 늘어나다가 또 언제부터 또 침체됐었잖아요. 그렇죠. 생산성 향상이. 그러다가 작년 코로나 상황 때 그런 쓸데없는 비용이 확 줄면서 생산성이 늘어난 그런 착시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플랫폼 있죠. 기업의 기능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캐시우드가 2035년도를 그렇게 보면서 GDP 성장률이 아까 4.몇%예요? 4.7. 네. 그거는 안감죠. 네. 네. 마찬가지예요. 기대에 약간 거품이 있잖아요. 네. 그분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네. 왜냐하면 자기의 목숨이 거기에 다 걸려 그렇죠. 있으니까. 네. 저는 중간의 입장이죠. 저는 제 사이즈가 뭐 아직 1000억도 안 됐는데 네. 당연히 중간에서 보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전문의 말씀하신 대로 거품이죠. 그 네. 부분은. 그렇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직시를 해보면 저는 딱 하나로 보면 된다고 생각해요. 미국의 노동 참여율.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이후. 그다음에 닷컴 버블 시기.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 67.2%. 그다음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61%. 그다음에 코로나 이전이 64%. 지금이 62%. 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까지도 회복 못했고 닷컴 버블 때까지도 회복 못했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반반이라는 거죠. 생산성 향상도 일어나고 있고 착시 효과도 있고 그거를 다 걷어내고 나면 그래도 생산성 효과가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높은 ROE 시대가 낮은 금리 시대가 적어도 앞으로 2, 3년은 간다. 네. 그럼 이럴 때는 우리는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네. 지금 뭐 채팅창 보니까 그 저 돈 빌려서도 하시는 분들 많은데 뭐 이제 그건 본인 자유겠습니다. 여기도 7대 3 법칙이 필요합니다. 담보 대출 7대 사채 3 이렇게 이제 좀 안정적인 대출과 그렇지 않은 대출 비율을 너무 이게 위험한 걸로 가시면 안 된다. 그런 그렇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네? 마이클 베리도 이제 너무 숏 마인드고 캐시 유드는 너무 또 롱 마인드고 중용을 좀 찾아야 겠군요. 네, 그래서 우리 유동훈 본부장님의 네, 지금 전략이 딱 적당하지 않나.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 유동훈 본부장님과 함께 제 계좌의 유동성도 좀 늘어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 사실 이제 오늘 원래 준비해 주신 자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네, 내용도 네, 네. 훨씬 더 많은데 저희가 뭐 시간적인 제약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오늘 저희에게 주시려고 했었던 그 내용들은 저희가 또 정리해 주신 리포트를 저희 3프로TV 앱 자료실에 네. 업로드를 해놨으니까 그걸 이제 다운받으시면서 다시 한번 좀 보셔도 좋을 네. 것 같고요. 그리고 요 내용 다시 한번 좀 조만간 오셔서 예, 못해 주신 부분을 조금 채워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유동훈 본부장님 그 뭐라고죠? 그 성장 그 여력 상승 여력 네, 예, 전문가치 네. 그거를 항상 이렇게 예, 계산해 주시는데 야단 많이 치세요, 근데 그걸 아직 좀 오늘 못 들어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자, 하여튼 금요일 저녁. 주말 앞둔 우리 유동훈 본부장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또 조만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